안녕하세요. 구바이오입니다. 구바이오입니다. 오늘은 스케일 테크닉에서 30번 6도화음 스케일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바이올린 준비해 주시고 배워볼게요.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요. 이 책이고요. 이 책에서 이제 41페이지를 펴서 보시면은 또 3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손가락 번호가 쓰여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도록 1번, 2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. 위에 보면 로마자로 4랑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G선이랑 D선을 뜻하는 거거든요. 여기 위에까지 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근데 아직 이 너무 위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다시 4 포지션까지 갔다가 두 번째 마디에서 다시 세 번째 마디에는 그냥 1 포지션으로 내려오셔서 연습하시면 되고요. 이제 6도라 함은 어쩔 때는 이렇게 붙고 어쩔 때는 또 올라가면은 두 번째 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음으로 떨어지고, 어쩔 땐 온음, 어쩔 때는 반음, 이렇게 거리가 달라져요. 근데 그 거리를 이제 익히면서 1, 2번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. 6도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3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, 한음 한음씩 먼저 연습을 따로 떼서 해주시면 좋아요. 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라에다가 파를 반음으로 맞추고요. 그 다음에 C플랫 이 포지션에서 잡고, 그 다음에 온음 간격으로, 반음인지 온음인지 보면서 이제 아래 음 기준으로 위에 음 맞춰가면서 연습해주세요. 1번, 2번이 붙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는 거지, 6도는. 아, 여러분, 이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연습하시면 좋아요. 음과 음 사이를 이동할 때는 살짝 띄어서 움직인 다음에 다시 짚고, 살짝 띄어서 움직인 다음에 다시 짚고, 이렇게 연결 동작을 연습하신 다음에 악보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고요. 이제 요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9마디에 C 메이저 1, 2번 하고 그다음에 2, 3번으로만 계속하는 거를 연습해 주시면 돼요. 방법은 동일해요. 제일 처음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먼저 2번 먼저 짚고 아래 음 기준으로 3번 짚는 식으로 그래서 계속 그 간격 익히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이제 충분히 이 연습 잘 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같이 한번 해보세요. 이것도 역시 연습하시기 전에 요 연습 먼저 한번 해주세요. 제가. 그래서. 이렇게 이동하는 연습 먼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악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
3, 4번 6도 하는 게좀 힘들 수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엄지손가락을 약간 이쪽으로, 앞쪽으로 살짝 보내면은 3, 4번 잡기가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. 여러분, 오늘 6도화음 스케일 어떻게 연습할지 알려드렸는데요.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6도에 두 가지 기억하세요. 이 손가락이 붙고 떨어지고, 붙고 떨어지고, 붙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. 무슨 세번 얘기했어? 네, 이제 네, 저도 잘 기억날 것 같네요. 즐거운 연습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